현재 장지훈 선수 8강전, 아이고 동혁 형님 반갑습니다. 8강전 1경기거든요. 그렇죠. 1부 리그에서 첫 경기, 과연 장지훈 선수 대 이민성 선수가 어떤 선수가 먼저 리드를 잡아낼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형이 형 반갑다잉. 아이고 승곤이 형 반갑습니다. 장지훈 선수가 1시, 이민성 선수가 7시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뭐야 이 새끼 물음표로 왜 떠. 일단은 그래 태형형 반갑다잉. 태형형이다 동민이 아니다. 한시 쪽에 현재 위치야 미소 UID 쓰고 있는 장지훈 프로토스. 한시 쪽에 위치되어 있고 에메랄드 색깔이고요. 7시 진영에 빨간 색깔 위고 보헤미안 아이디 쓰고 있는 저그 이민성 선수가 7시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수현이 반갑습니다. 야 일단은 그래도 자리 쪽에서는 프로토스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저그가 1시 쪽에 걸렸으면은 드론이 3개나 튕기는데 아직까지 7시 쪽이기 때문에 드론은 튕기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과연 장지훈 선수, 그렇죠 미시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잡아낼 수 있을지. 일단은 선게이트. 야 근데 10게이트가 아니라 9게이트. 일단은 9게이트입니다. 야 일단은 9게이트를 찍어주면서 일단 한 타이밍 좀 더 빠르게 게이트를 지어주는 모습에 장지훈 선수고 프로브를 바로 가는 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돌아가면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센스 있는 플레이. 근데 들켰어요. 들켰고 야 이러면서 지금 스포니브까지 오버풀 해주고 있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고요. 그렇죠 이 맵에서는 12한 마당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입구 막히고 상당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오버풀을 많이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토토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마당을 가져가주는 이민성 선수. 일단은 해철이 마당을 상당히 빠르게 지었고 드론이 프로브를 계속해서 툭툭 치면서 반피까지 깎아놨어요. 야 일단 피를 많이 깎아놓은 모습에 이민성 선수의 드론이고. 야 이러면은 장지훈 선수가 히드라. 야 요새 들어서 그렇죠 저그 유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론이 아니라 히드라입니다. 드론이 아니라 히드라예요. 히드라. 야 이러면서 일단 질러탄기 띄었거든요. 질러띈거 확인했고 이 질러탄기랑 과연 컨트롤 싸움인데 과연 컨트롤이 얼마나 좋을지 양선수 보겠습니다. 이 프로브랑 원질럿이랑 같이 때리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질럿을 그렇죠 공격보다는 일단은 오버풀이기 때문에 저그링 나온거 확인했고 수비 해주고 있는 모습에 장지훈 선수고요. 일단은 질러 두기고 프로브 잡혔어요. 일단 프로브 잡혔고 질러 두기만 뽑고 바로 마당을 가져갈 생각인 모습에 장지훈 선수입니다. 그렇죠 마당을 일단 안전하게 가져가주는 모습이고 질럿은 현재 3개가량 뽑고 한번 그렇죠 압박 가줍니다. 장지훈 선수가 야 장지훈 선수가 일단 압박 가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렇죠 압박 가는 척 하는 거죠. 그렇죠 장지훈 선수가 계속해서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드론에다 드론을 찍지 말고 계속해서 저글링을 찍으라고 계속해서 모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에 장지훈 선수고. 야 지금 장지훈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프로브 아 이거 정찰 프로브가 너무 빨리 잡힌 거는 약간 아쉽습니다. 라만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라만이 반갑습니다. 라만이 다시 갔습니다. 프로브를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포터 박아주는 모습에 지금 장지훈 선수고요. 장지훈 선수가 가스 지어주고 바로 포터 박아줍니다. 그래도 그렇죠 9시를 일단 확인한 모습에 장지훈 선수고. 야 그래도 지금 질럿은 현재 4기. 라만이 다시 불수연님 반갑습니다. 불수연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연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코어랑 올라갔는데 코어 올라갈 때 레어도 같이 올라갔거든요 현재. 이러면서 지금 질럿 4기 이번에는 모션이 아니라 무조건 압박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질럿 4기 한번 압박 가줍니다. 장지훈 그렇죠 장지훈 선수가 일단 압박 좋아요. 태형이 형 반갑다잉.
일단은 4질런 압박 좋습니다. 압박 좋고 일단 저글링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이민성 선수도. 야, 이거 지금 빨리 저글링이 나와야 되는데 저글링이 안 나오고 이거 302 쪽에다가 그렇죠. 302 쪽에 투질 세우고 일단은 원질 투질 위에 세우고 원질로 때려주면 되거든요. 일단 삼재기한 바로 위에 입성 갑니다. 대처리 때려주고 있어요. 대처리 때려주고 있고 이거 삼질럿 야, 근데 드론을 잘 살리는 모습에 지금 이민성 선수고 장지훈 선수가 여기 들어가면은 좀더 좋았는데 이건 약간 아쉽. 그래도 여기서도 이득 많이 봅니다. 장지훈 선수가 야, 그래도 저글링을 많이 줄이긴 했으나 지금 그래도 본진에서도 지금 바로 잡혔고 지금 스파이어는 300가량 됐고 스타게이트도 이제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버로드를 한 개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야, 이렇게 되면 오버로드를 한 개도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저글링이 활발하게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면서 지금 투게이트에다가 지금 포즈에서 공업 돌아가고 있고 아둔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발질을 한번 써주겠다란 뜻의 장지훈 선수고 야, 이거 지금 스파이어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커세어가 1킬도 아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1킬도 못 해줄 수도 있다고? 지금 딱그 상황입니다. 1킬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스파이어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장지훈 선수도 때리기 조금 그렇죠. 부담스럽죠 지금. 야, 이러면서 현재 커세어도 2기가량 뽑아줬고 6시 쪽 스컬지 갑니다. 6시 쪽 스컬지 이거 2기 다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운전 좋고 아! 야, 이거 한대 잡혔고요 지금. 아, 일단 잡혔어요. 아이고 동우형님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지금 커세도 오버로드도 못 잡고 커세 한 개만 잃은 거거든요 지금 장진 선수가. 야, 이렇게 되면 지금 말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야, 이러면서 일단 발질 띄워줍니다. 육질이에요. 야, 이러면서 지금 뮤탈리스크 뽑아주고 있는 모습에 이민성 선수 지금 뮤탈리스크 5기가량 뽑아줬어요 지금. 야, 역시 뮤탈리스크 5기 뽑아주면서 5뮤탈 운영을 해주겠다라는 모습에 지금 이민성 선수고 지금 발질 띄었어요. 그래도 지금 질러 띄었는데 아직까지 발업은 안 됐고 일단 질러 띄었는데 질러 마당으로 야 오질보 아 5뮤탈보다 더 많이 찍었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갑니다. 질러 6기. 야, 일단 마당에 있는 마당에서 본진 스파이어 점사. 야, 스파이어 점사는 근데 좋아요. 그래도 왜냐면은 방어를 못 짓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죠. 이러면서 장지훈 선수는 커세어 공 눌러주면서 커세어 모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스파이어 잘 깼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방어비 안 되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 방어비 안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또다시 9시 쪽 투지 장지훈 계속해서 흔들어줍니다. 그렇죠. 1킬 아 1킬 1킬, 2킬, 3킬 가량 해주고 있고, 3킬. 야, 이러면서 근데 11시 쪽 재주고 있는 모습에 지금 이민성 선수고, 일단 3킬 해줬고요. 장지훈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고, 스파이를 다시 올리고 있고, 지금 이거 뮤탈리스크가 바로 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커세어가 많이 모았거든요. 이러면은 지금 오버로드도 지금 방업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커세어. 이런 거 흘리면 안 되죠, 장지훈. 그렇죠, 이 커세어로 지금, 아, 이거 커세어 또한개 잡혔거든요. 이러면 큽니다, 이런 게. 아, 이런 게 조금 아쉽고, 이러면서 지금, 지금 아콘을 만들었는데, 이제 히드라가 몰아치거든요. 아, 이거 아콘 만들거는 약간 좀 아쉽습니다, 장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뮤탈리스크는 어차피 커세어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커세어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아콘보다는 그렇죠.
커세요. 아직까지 노비고 일단 미탈리스크가 펼쳐주면서 수비해주고 있고 히드라 한두 마리씩 나오고 있는 모습. 그렇죠. 한 분에 가려 뽑았고요. 야 이러면서 지금 커세어가 01업 아직까지 안 됐어요 지금. 아 이거 장지훈 선수가 지금 랠리 하나가 실수되어 있어요 지금. 야 랠리 하나가 실수되어 있고 다크템플러 한 개 01업 돼 있고 이민성 선수도 그래도 미탈리스크가 다 죽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살았고 지금 11시 쪽은 몰라요 아직까지. 야 지금 11시 쪽은 아직까지 모릅니다 지금 장지훈 선수가. 어 그래도 다크 땀플러 다크 9시 야 9시 야 근데 오브로드 있어요. 오브로드 있고 지금 라바가 야 근데 심시티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어 봤어요. 1킬 2킬 3킬 그래도 3킬 3킬이나 해준 모습에 장지훈. 야 지금 11시 4킬까지 야 4킬까지 해줬고 지금 커세어가 이제 아직까지도 어 커세어 상당히 느립니다 지금 업그레이드가. 야 이러면서 지금 질럿이랑 템플러 계속해서 모아주고 있고 지금 11시를 모르는 게 상당히 커요 지금. 장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11시를 모르는 게 제일 큽니다 지금. 그래서 또다시 발디 뛰는데 이제 히드라 몰아치거든요. 그렇죠. 이민성 선수가 지금 이민성 선수가 지금 히드라를 몰아치거든요 이제. 야 이거 히드라 몰아치는데 뒤에 템플러가 4마리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지금 템플러가 이거 아콤 대신에 드라곤이었으면 좀 더 괜찮았는데 이거 아, 어 포지 스톰 스톰 좋아요. 야 스톰 좋고요 지금 스톰 좋아요 스톰 좋고 이거 또다시 포지 점사 포지 점사. 아 포지 딱 깨졌어요 지금. 야 포지 깨졌고 일단은 아 이게 지금 커세어 공업이 아니라 드라곤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로보틱스까지 올라갔고 현재 5게이트 6게이트에다가 지금 한 방을 구축했는데 저거가 아 이제 킨즈네스트까지 올라가고 해처리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일곱 개. 7회차에다가 챔버는 무려 3개나 돌리고 있어요. 야 일단은 그래도 장지훈 선수에게 괜찮은 점이 뭐냐면은 02업은 찍혔어요. 어 동일 반갑다잉. 일단 그래도 02업은 됐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거고 지금 그래도 병력이 많거든요. 템플러도 있고 이거 한 방에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히드라가 생각보다 적고 럴커 나오려면 아직까지 멀었거든요 이거. 어? 럴커 나오려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래도 이거 한방 어? 그래도 셉니다 이거. 럴커 나오려면은 아직 조금 남았고 스톱 좋아요. 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이민성. 어? 이거 충분히 이득 볼 수 있어요 지금. 아 럴커 떴어요. 야 럴커 떴고요 지금. 스톱 그래도 어? 뚫리죠 지금. 뚫립니다. 아 이거 럴커 때문에 빼줄 수밖에 없는 모습의 장지훈 선수고. 야 장지훈 선수가 괜찮았는데 아 이거 아쉬운데요 약간. 어 그래도 드라곤 비율 살렸고 이러면서 셋이 쭉 가져가면서 질럿부터 뛰어오죠. 그렇죠 질럿 뛰어오고 옵저버터리까지 올라갑니다. 이제야 히드라가 공인업되어 있는 모습이고 커세어가 오버라도 계속해서 잘라주는 모습. 야 이러면서 지금 포지를 9시다 아 3시에다가 지져주면서 공업 돌려주고 있고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9시도 이제 돌리고 있는 모습에 지금 장지훈 선수기 때문에 지금. 근데 지금 그래도 어? 커세어가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고요. 야 이게 커세어가 공인업이 돼 있었으면 좀 더 활약할 수 있었는데 약간 아쉽고요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견제 잘해주고 있고. 아이고 명훈님 반갑습니다. 야 그래도 장지훈 선수의 장점이 뭡니까? 이 물량이거든요 물량. 장지훈 선수의 ZDT 하면서 물량이 진짜 좋거든요 장지훈 선수의 물량이. 어? 근데 템플러? 그래도 이야 그래도 좋아요.
야, 근데 뒤에 병력이 많고 이거 템플러만 잘 써준다면 그래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야, 그렇죠. 템플러 한 개라도 써주는 모습이고 병력 또다시 갉아먹는 모습에 프로토스. 야, 장지훈 선수가 그래도 병력 갉아먹었고 이러면서 유빈성 선수 6시 가져갑니다. 야, 근데 이거 하이브 터졌거든요. 아이고, 조폭님 반갑습니다. 하이브 터진 이민성이고, 근데 지금 병력적으로는 계속해서 장지훈 선수가 물량에서 잘 뽑아주면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방싸움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지포지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에서 돌려주면 좋고, 5, 6, 7게이트, 8게이트, 9게이트에요, 현재. 야, 게이트도 9개 잘 늘어났고, 셔틀. 셔틀까지 뽑아준 모습의 장지훈 선수고, 센터. 그렇죠. 언덕. 언덕을 사수해야 됩니다, 지금. 언덕 싸움이거든요. 어? 이거 또다시 장지훈이 이득 볼 수 있어요, 지금. 템플러가 아니야, 있기 때문에. 템플러, 스톰. 스톰. 스톰, 그렇죠. 야, 이거 스톰 잘 썼고요, 지금. 야, 또다시 옵저버. 야, 지금 12시를 확인해주고 있고, 6시를 일단 확인했거든요, 지금. 6시 일단 확인했어요, 장지훈 선수가. 그렇죠. 장지훈 선수는 현재 5시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5시 먹어야 되면서. 그렇죠. 장지훈 선수가 12시를 안 먹으면은 라인을 이렇게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수비도 하고 이쪽에서도 수비를 해야 돼요. 근데 5시를 먹으면은 이쪽부터 이쪽까지만 수비해주면 좋습니다. 이쪽부터 이쪽까지.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수비를 해주면 되는데, 12시를 근데 못 먹으면은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드랍업, 저기가 드랍업이 될 때 12시를 몰라가지고 여기 본진으로 바로 여기 드랍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만 조심한다면은 5시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지훈 선수가 이러면서 다크 2기, 그렇죠, 다크 7에다스, 지금 다크 7에다스 3마리. 야, 다크 7에다스 3마리고 이런 거 바로 견제가 주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다크 7에다스가. 야, 이제 프로토스가 일단 03업이나 찍었어요, 벌써. 03업이고, 저그는 아직까지 공방 1, 1어. 그렇죠, 히드라 1, 1어. 저그, 저글링도 1, 1어. 야, 근데 디파일러가 벌써 떴기 때문에. 그렇죠. 럴커가 뜨기, 아, 디파일러가 뜨기 전에 럴커를 조금 줄여주면서 가스를 소모시켜야 되는데, 야, 지금 너무 많거든요, 지금 럴커가. 그리고 가스 보류량도 지금 많아요, 지금. 야, 이러면서 그래도 5시를 먹어줍니다, 장지훈 선수가. 어찌 어찌 반땅 끄어주면서 주면서 옵저버, 옵저버 살려주는 모습. 장지훈 좋아요. 장지훈, 장지훈 옵저버 살려줍니다. 계속해서 어? 옵저버, 그렇죠, 살려줬고. 살롱스톱 잘 뿌려줬고, 빼줘야죠. 일단 빼줘야 됩니다, 장지훈. 빼야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되고 빼줘야 됩니다. 야, 일단 저그가 12시까지 먹겠다라는 뜻인데, 아이고 김선배 반갑다. 12시는 약간 욕심이죠, 이빈성 선수 입장에서는. 이빈성 선수가 요쪽도 수비하고 요쪽도 수비하면은 결국에는 한쪽이 뚫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라인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한쪽 뚫립니다. 지금 장지훈 선수가 업그레이드도 03업이라서 업그레이드 좋거든요, 지금. 여기 디파일러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디파일러 없어요, 지금. 이거 한번 가는데 장지훈 뚫을 수 있거든요. 럴커가 많이 없죠. 그렇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욕심이었죠, 지금 이민성. 아이고, 신재현님 반갑습니다. 욕심이었어요, 이민성. 그렇죠, 이민성 선수가 뚫렸어요, 지금. 야, 뚫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6시랑 12시 동시에 수비하기는 힘들었죠. 야, 이러면서 12시는 결국 내줘야 되는 지금 이민성 선수고, 이민성 선수는 일단 프로토스 12시에 이제 병력이 있는 걸 확인했으면은 소수 병력 가지고 여기 견제 하는 것도 매우 베스트거든요. 야, 이러면서 이민성, 아이고 워터님 반갑습니다. 이민성 선수가 지금 약간 말렸어요, 지금. 약간 욕심을 내면서 약간 말렸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디파일러, 디파일러, 디파일러. 아, 살롱스 좋고요, 장지훈. 야, 이러면서 12시도 견제해주고 있고, 이러면서 셔틀, 셔틀. 어? 장지훈. 어, 이민성 선수가 지금 눈치 못 챘어요, 지금. 야, 이거 장지훈 선수가 잘하는데요.
이러면서 케첩? 케첩? 케첩 실패? 하면서 여섯시 살로스톡! 야 장지우 살로스톡! 올킬! 야 여섯시 올킬 해주고 있는 모습에 장지훈이고요. 12시는 깨졌고요. 질러 소수 견제. 야 이거 장지훈 잘하는데요 지금? 장지훈 저력 있습니다 지금? 이쿠아타님 야 장지훈이 아이고 우와탄 하까 까마띠 감사합니다. 아이고 까마띠 우와탄이 그렇죠. 장지훈 선수가 액션 클래스에서 막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0살 막내예요 장지훈 선수가. 야 장지훈 선수 엄청 뭐가 있어요. 12시도 깨졌고 6시 드론 올킬 했고요 지금. 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3시 쪽이랑 이 9시 쪽을 보면은 이 미네랄 쪽이 지금 6덩이 밖에 없어요. 보이시죠 6덩이 있는 거. 여기 보이시죠 6덩이 있는 거. 6덩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6덩이라서 이게 후반 들어서 보시죠 지금 드론이 아 그거 뭐지 돈이 잘 안 차요. 지금 보시면 지금 돈이 이게 빨리 다르거든요 지금 이민성이 9시가. 그래서 6시 쪽 지금 셔틀 또다시 살로스톡. 야 장지훈 좋은데요. 액션 클래스의 막내 장지훈 선수가 물량도 잘 뽑고 지금 리버까지 조합되어 있고. 야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민성 선수가. 아 상진이 형 반갑다잉. 그렇죠 지금 프로토스가 상당히 승기를 잘 봤어요 거의. 그렇죠 상당히 기분 좋고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 이민성 선수도 그렇죠 이 디파일러를 이 디파일러 막 이거 디바우러 아 디바우러가 아니라 디파일러 그렇죠 이거를 활용하면 됩니다 디파일러를. 야 일단은 근데 장기현 선수가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두바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고맙다잉. 야 이러면서 이거 리버 두기 투리버예요. 야 이거 투리버까지 데리고 가면서 지금 조합 면에서 너무 좋은데요 장지훈. 야 살럭스톤까지 해주고 있고. 야 근데 이거 리버가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장지훈이 지금 여기 팔팔하거든요 5시 쪽. 12시 또다시 못 먹게 해주는 모습에 장지훈 선수고. 야 이민성 선수가 지금 약간 말렸어요 지금. 이민성도 근데 업그레이드 2-1억 여기는 3-1억. 야 이거 투리버가 너무 압박인데요. 이 투리버가 너무 압박입니다 지금 이민성 선수 입장에서는. 야 이게 근데 투리버가 잡힌다면 또 드라곤 비율밖에 없거든요 지금. 야 뒤에서 질럿이 나왔고 또 띄워주는 모습이고. 야 이거 병력 이러면서 수원 믿고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민성 선수가 옵니다. 과연 장지훈 액션 클래스 30살 막내 액션 클래스에서 막내거든요 장지훈. 막내거든요 장지훈. 야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저글링만 있으면 또 처리되거든요. 야 이거 저글링만 있으면 처리됩니다 이거. 야 이거 아콘 야 그래도 지금 뒤에 뼈다귀들 다 죽었고 이거 빨리 와야죠. 이민성 선수도 빨리 와야 되는데 아콘이 너무 많아요. 야 장지훈 11시 밀어붙이는데요. 야 11시 미쳐죽. 와 이러면서 12시 쪽에는 공사해주고 있는 모습에 장지훈 선수고 12시에 한 지붕 부가죠. 이러면서 그래도 이민성 싸먹어주기. 그렇죠 쌈 싸먹기. 그렇죠 프로토스의 한 방을 싸먹겠다는 모습에 이민성 좋아요. 야 근데 뒤에서 리버 20킬 21킬. 야 이 한 방도 못 먹었어요 지금. 아콘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아콘 너무 세고요 지금. 12시 21킬.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저그는 현재 6시밖에 없고 아 프로토스도 지금 9시는 다 말랐고 5시밖에 없거든요. 12시를 빨리 먹어줘야 됩니다. 야 지금 이러면서 아콘이 많고 질럿이랑 아콘 그리고 리버까지 하나 더 나왔어요 지금. 야 이거 조합면에서 지금 장지훈 선수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버러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야 그래 진심 반갑다. 야 12시 쪽은 지금 깨주고 있고요. 리버 두기가 압박해주고 있고 셔틀 점사해주러 가는데 셔틀 못 잡았어요. 셔틀도 못 잡아준 모습에 지금 이민성 선수고요.
야, 12시도 깨졌고. 야, 장지훈 선수가 12시 쪽, 그렇죠. 리버까지 빠르게. 그쪽에서, 리버. 좋아요, 지금. 야, 이러면서 지금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 장지훈. 야, 장지훈 선수가 지금 조합이 너무 좋고, 지금 장지훈 선수가 가스는 없지만, 조합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이민성 선수도 지금 12시, 그렇죠. 프로토스한테 12시 주면은 힘들거든요. 이러면서 11시 쪽, 지금 미네랄. 그렇죠. 이러면서 스컬지가 셔틀 점사하러 가는데, 야, 이민성 선수가 셔틀 잡아주지 못했고요, 지금. 야, 이거 리버 두 기가 지금 압박입니다, 지금. 야, 리버 업그레이드 공업까지 해놨어요, 지금. 야, 리버 업그레이드 공업까지 돼있는 모습에 장지훈 선수입니다. 야, 리버 공업까지 해준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한번 꼬라박습니다, 장지훈. 그렇죠. 장지훈 선수가 조합면에서 자신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아콘 수비해주면서, 그렇죠, 몸빵해주면서 지금, 그렇죠. 야, 장지훈 선수가 지금 한방면에서 상당합니다, 지금. 야, 이거 이민성 선수가 6시 쪽, 그렇죠, 지금 병력 다 끌고 오고 있고, 11시 쪽에 일단 다시 돌아갑니다, 이민성 선수도. 야, 프로토스는 이제 12시만 지켜준다면은 이제 승기를 붙잡는 거고. 야, 이거 병력 보세요, 지금 많습니다, 장지훈. 12시 쪽 또 리버가 수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12시 쪽에 수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 12시에 프로도 붙이고 있고, 플래그 나오긴 했, 하나, 지금 실패입니다. 야,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거를. 이민성 선수가 일단 가스는 많은데, 미네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야, 12시 쪽에서 계속해서 싸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면서 드랍. 이러면서 드랍. 야, 이민성 선수가, 그렇죠. 드랍. 그렇죠. 이 맵에서는 드랍이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드랍. 드랍. 드랍이에요, 지금. 드랍 좋아요, 지금. 일단은 스톰은 있거든요. 살록스톰 그냥 풀어버 다 죽이면서 스톰 그냥. 야, 그냥 스톰, 그렇죠. 스톰 그냥 써주는 모습. 그렇죠. 풀어버가 죽어도 이 레서스만 지키면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야, 여기 지금. 야, 12시는 지금 못 밀었고, 이민성 선수가 11시를 막아줘야 되는데, 프로토스 업그레이드가 3, 2업이고, 상당히 좋습니다. 삐용님 막았습니다. 야, 이거 11시 또다시 밀리면은, 지금 저그가 힘이 빠지는데요. 이민성 선수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리버. 야, 이거, 이렇게 되면 6시 또 깨졌고, 아콘이 현재 9개에요. 와. 야, 아콘이 현재 9기고, 지금 여기, 그래도 히드라 많아요. 히드라 많긴 한데, 하여, 이제 한발 싸우는데, 스톰은 없어도 뒤에 리버가 33킬, 리버. 야, 리버가 33킬이에요, 지금. 이러면서 12시. 12시는 막혔고요, 지금. 이민성 선수 12시 막혔고, 야, 이거 히드라 밀리는데요, 쭉쭉. 이민성. 야, 이민성 선수가 이거 지금 리버 35킬 장지훈. 야, 이거 지지 나오면서. 야, 1세트